저는 이 팀의 리더여서가 아니고 이 팀의 멤버여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 팀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 팀은 못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잘함이 사실 입덕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각양각색으로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그쵸, 이 팀. 예. 정말 보면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고 네. 잘하는 멤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정말 이 팀을 전부 다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네. 사실 저는 이 팀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런 부분 또한 네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팀에 대한 입덕 포인트는 사실 이 전체를 봤을 때 정말 팡팡 터지는 매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NCT 127은 약간 마라탕 같은 느낌이에요. 맛있겠다. 제가 왜 네. 마라탕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네. 마라탕이 뭔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그쵸. 쉽게 대중적이지 먹는 않았죠. 그런 음식이 아니었는데 예. 한순간 먹게 되니까 안 먹는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그쵸. 뭔가 된 음식이기도 하고 딱 먹었을 때는 뭔가 좀 특이하다 싶은데 약간 생각이 나는 음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약간 NCT 127은 마라탕 같은 음악을 하고 있다. 입덕 하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라탕을 좋아하신다면 NCT 127 마라탕 127. 좋아하시는 분들 입덕하시면 그럼요. 어쩐지 제가 마라탕도 좋아하고 127 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예, 취향이 겹쳤군요. 알겠습니다. 예,